매일 말씀 5분입니다. 오늘은 부활 3주간 토요일이죠.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의 제목을 정하라면 베드로가 마지막에 예수님께 대답했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도 매일 말씀 5번을 듣는 여러분들도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신 말씀을 5분 동안 매일 들으면서 당신이 지향하는,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스승님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다고 저희는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믿고 안다는 것이 중요하죠. 믿고 안다는 것. 이게 안다는 것은 히랍의 완전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완전한 자가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완전한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죠. 안다는 것은 지식인데, 이 머리의 문제인데, 머리에 머물지 말고 그 아는 것의 실천이라고 할수 있는 지혜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믿는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근본적으로 마음의 문제잖아요.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마음 상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약의 탈례 법칙을 써서라도 구약 사람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느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방어하고 또 하느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다른 길을 갈때 중단시키고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 뜻을 우리 안에 보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히랍 사람들의 안다고 하는 측면의 철학, 너 자신을 알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이 부분들, 바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 이 알고 믿는 것의 목표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성체성사입니다. 이번 주 부활 3주간 모든 복음서 내용이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빵과 살과 피에 대한 얘기죠. 성체성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의 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복음 서두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교우들이 많지만 많은 교우들 중에 정말 말씀이 너무 듣기가 거북하다. 또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투덜거리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살기가 어렵다는 거 아닐까요? 살기 어렵다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속해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우리가 주로 대화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만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나요?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경험이 있어.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참 나에게 힘이 되었어. 이런 말을 좀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에서 오늘 내가 큰 차를 샀다. 축하해야죠. 오늘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가구를 샀다. 오늘 우리가 엄청나게 새로운 인테리어 하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걸다 샀다. 우리 너무너무 물질에만 혹시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물질도 중요해요. 그걸 뛰어넘는 바로 하느님의 가치. 이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하지만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자동차, 더 좋은 것, 할수 있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영의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람을 존중하는 일, 아픈 사람한테 기도해 주는 일,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그렇죠? 어떤 봉사를 할수 있는 일, 또 신앙학교에 있을 때 와서 같이 한번 주님 말씀이라도 듣고 싶은 일, 또 매일 말씀 5분이라도 함께 듣고서 나눌 수 있는 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저도 마찬가지,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저를 통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자 너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에게도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저도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의 이런 가치들을 정말 소중하게 나눌 수 있는 오늘날의 열두 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열두 제자. 그런 점에서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물질을 믿고 있다 한다면, 내 재산을 믿고 있다 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물질을 믿는데, 무엇을 믿는 데는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누구를 믿느냐에 사람을 믿을 경우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랑을 포함해서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는 게 누구를 믿는 거고, 사랑 필요 없이 믿는 것이 물질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끌려서 믿게 되고, 매력 때문에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알기를 원하고 하는 것이죠. 믿고 아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는 사랑을 더욱더 높여주고, 또 믿음은 깊은 곳에서 그 사람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으로 여기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믿고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 많이 살아왔습니다. 서로 믿는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불국의 역사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임민진 작가 빠친코에서 역사가 우리를 망쳤다 하더라도 괜찮아. 우리는 저는 그렇습니다. 불국의 역사에서 재난재해 속에서도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그 길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난과 어려움에 강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형제자매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체성사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투덜거리는 제자들이 다 떠났다 하더라도 열두 제자만 남는다면 교회는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열두 제자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원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믿어왔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성부와 성령님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